옆면에, 응? 뭐지? 바로 아침에 거지꼴이 되었네. 아, 내 신세야. 가족들 모두 뿔뿔이 흩어지고. 너무 배고프고 춥다. 아니, 필요 없어. 맞아. 사탕이다. 이건 팝핑 캔디. 에이, 배고픈데 이거라도 먹어야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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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키 학생. 어? 천재 사과 할머니? 추운데 여기서 뭐 하고 있어요? 할머니, 아낄 줄 모르고 펑펑 쓰다가 거지꼴이 됐어요. 아이고 저런. 학교에서 급식 맛없다고 투덜댔는데 솔직히 맛있었거든요. 근데 왜 투덜댔어요? 왠지 주변 애들이 투덜대니까 저도 그냥 그런 거 같거든요. 근데 사실은 맛있었어요. 아이고, 주변 친구들 따라하게 돼 있지. 이해하네, 이해해. 급식이라도 먹고 싶어요. 급식이라. 이 할미가 급식 먹게 해줄게. 아주 맛있는 급식은 아니지만. 어, 정말요? 아주 맛있는 급식이 아니어도 돼요. 급식이기만 하면 돼요. 그렇다면 급식으로 가라. 여기가 거지 급식? 우와, 불닭볶음면이다. 이거 진짜 불닭볶음면이잖아. 와, 배고팠는데 너무 살았다. 그래도 매운 것쯤은 참을 수 있지. 배고팠는데 잘됐다. 뚝뚝뚝뚝뚝. 어? 뭐야? 이거 면이 아니잖아. 이건 종이불닭이잖아. 이걸 어떻게 먹어? 에이, 맛없어. 먹지 못하는 불닭볶음면. 아하하하, 불닭볶음면이다. 뿡! 나는 요즘 유행하는 월남쌈에 싸먹는 걸 먹어야지. 그리고 팽이버섯도 오독오독 씹히게 넣고 뿡! 오, 양갈래는 부자급식인가 보다. 라이스 페이퍼를 집어서 물에 넣어주고 불닭을 넣고 오독오독 씹히는 팽이버섯을 넣고. 아, 맞다! 가루를 뿌려줘야 제맛이지. 왜냐면 나는 부자니까. 와, 마법의 금가루. 이렇게 접어서 먹으면 그렇게 맛있대요. 글쎄. 오, 앞모습은 짜잔. 먹어줍니다. 우와, 쌈이 싸니까 약간 매운맛이 얼추 준화된다고나 할까. 그래도 매워 뿔. 아, 매워. 뿔. 오, 매워서 나갔네. 저 잠깐 나왔을 때 한입 먹고 싶다. 나도 불닭쌈 먹어봐야지. 키키오 미키. 종이를 놓은 다음에 위에다가, 오, 팽이버섯. 그다음에 불닭면을 올려줍니다. 오, 접어주기. 종이접기 잘하는 사람. 자야. 오, 완성. 아, 금가루는 못 가져왔네. 그래도 맛있겠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가루를 뿌려서 먹어야지 뿌! 줄까? 안 돼!
나는 금가루 아니고 퍼핀 캔디 뿌려 먹고 싶다. 막대는 먹을 수 있네. 맛있어. 야, 양갈래. 우리 가위바위보에서 내가 이기면 하나 주라. 내가 왜? 어차피 난 하나만 먹어도 배부르니까 재밌게 놀다가 지면 하나 줘야지. 뿌! 그래! 하자! 안녕을 진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예스! 나이스! 내가 이겼다! 그럼 나 하나만? 그래! 너 이거 가져라! 우와! 고마워! 살았다! 퍼핀 캔디 뿌려 먹어야지! 아까 준 퍼핀 캔디 캔디 뿌려주고. 너무 맛있겠다. 먹어봐야지. 역시 롤리팝엔 팝핀 캔디지. 좋아, 오늘도 신나게 부자 급식 거지 급식 먹기.